요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써보니까 한번 사서 오래 쓰는 뽐뽐는 소위 뽐뽐는 유아템을 하나씩 지금 몇 개씩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 반응 좋으면 또 찾아보려고 저 집에서 가져오세요. 자, 제가 이제 약간 해줄 건 뭐냐면 약간 큰 거부터 요거 요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카트입니다. 카트. 애기용 카트. 요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게 그때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주는 엄마들한테 엄마들이 선물을 가져오래. 그래서 내가 원장한테 물어봤지. 원장님한테 물었지. 원장님 하나 딱 쓰면 가성비 좋은 게 뭡니까? 이걸 추천해 주는 거야. 아. 이거를 가져다 이걸 하면 정말 후회 없이 쓴다. 근데 가격도 비싸지 않다. 근데 이거 되게 튼튼해 보인다. 그래? 이거 되게 싼 거야. 진짜 인터넷에서 가장 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부담는 게 있어요. 저기 그랬구나. 소꿉놀이가 같이 가득 들어 있는 거야. 수현이 여기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 들고 저기 여행 다녀오셨어요. 해외여행 갔다 오셨거든요. 여기다 카트에서 친구들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때부터니까 지금까지 지금 수현이가 55개월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쓴 거야? 그치, 오래 썼죠. 완전 오래 쓴 거죠. 다 근데 저희 진아도 이 쇼핑카트랑 비슷한 게 애기 끌고 다니는 유모차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그 유모차를 3살 때 샀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잘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밀고 다니는 거.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 여행, 애기들 여행 가방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갖고. 거기 안에 다 뭘 잔뜩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끌고 다니는 담고 끌고 다니거나 밀고 다니는 유들은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전 이거 언제까지 쓸까 싶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쓰는 걸 보면 이거 내 생각에 7살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도 지난 잘 갖고 놀고. 그러니까 이 비슷한 6살도 가지고 있잖아. 아이스크림 카트. 그런 중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는 거. 그 우리 딸 큰 딸도 같이 계속 놀고 있어요. 이런 종류는 10살? 9살. 9살인데도 9살까지도 가져다 쓸 수 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아이들은 아 살까 말까 너무 조여한데 조여한 거 맞죠. 하지만 이런 거 있으면 아이들은 오래 갖고 논다. 오래 갖고 논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준다 그러면 받아 놓으시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서 구비해 놓으시면 친구들 놀러 와서도 엄청 가지고 서로 싸워. 이거 가지고 서로 가지고 밀기 자기가 밀겠다고. 맞아. 요거 두 번째. 이건 정말 이거 뭐야? 수면조끼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저희 수현이 같이 입을 걷어차는 애들. 걔는 320cm 애들이 다 걷어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까난쟁이부터 수면조끼를 정말 다양하게 써봤어. 그래서 이거 이게 언제 있었냐면 수현이 사진을 뒤져보면 이게 6개월부터 있었어. 이거 왜 수아들미 수아들업 다 뛰고 그냥 입을 때 여름에 한여름에 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8월부터 7월부터 더웠잖아요. 그때 이것저것 수면조끼를 다 찾아본 거예요. 워낙에 이게 땀띠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반팔 옷을 안 입히고 기저귀만 입히고 이거를 입힌 건데 다양한 종류를 입혔어. 근데 그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지금까지도 입어 이거. 이게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아니고 형태가 그냥 본항형. 본항형 수면조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보통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조끼처럼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밑에가 뚫어져 있잖아요. 옆에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점점 올라가도 치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현이가 약간 원피스 정도 이 정도로 와요. 근데 옛날에는 발목까지였겠지.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좁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래 입을 수 있구나.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수면조끼 살려면 본항형. 이게 정말 오래가. 이게 그때 한 살 때부터 지금 5살 때까지 오래 본 것 같다. 나도 내년까지 입을 수 있어요. 나도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이거 항상 있어요. 우리 수현이 여름만 되면 이거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 뽀뽀는 본항형 수면조끼 완전 강추입니다. 이거 한번 사놓으면 계속. 그래서 저는 계속 본항형만 사요. 유가템 중에 엄마들이 맨날 막 국민자 붙은 것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 국민 문자. 저도 집에 국민 문자. 국민 문자 있죠. 있었죠. 있어 받았지. 맞아. 그건 커가지고 그거 당근. 줘야 돼.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쓰진 못하고 진짜 한 3살 정도까지만 쓰고. 올해는 못 써. 몇 살까지 썼어요? 아니 나는 잘 안 쓰긴 했는데 지금 받았는데 또 효원이가 또 그렇게 잘 놀네. 효원이는 이제 새로운 물건이니까 놀겠지만 이게 집에 계속 있으면 계속 있는 물건이라 해서 짐짝 취급을 받는 게 또 그
그거더라고. 저 문짝 24개월 되기 전에 남 줬어요. 아무 그러니까, 천도 안 봐가지고. 맞아 맞아.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엄청 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애매. 너무 집에 대여하세요. 대여. 맞아 맞아. 그게 나 차라리. 아니면 누가 주면 받아. 그치? 맞아. 근데 사진 사는 거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아까워. 너무 짧게 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누가 준 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걸 줬어 또. 그분들은 그 다른 사람한테 그걸 줬거든. 그래 국민 문자 그거 진짜 국민 붙었는데 나는 진짜 오래 짧게 써. 오래 짧게 놀았어. 또 국민자막 붙은 뭐고도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자. 다음에 또 할게요. 네. 안녕. 나 집에 또 몇 개 있어. 그 저기 뽀로로 차랑 차들 있잖아. 차. 아 차 맞아 같은 맞아. 거. 차 같은 거. 그리고 낮잠 이불 나 이거 강추하는 게 하나 있거든. 근데 가져올 수가 없어. 아, 나 우리 집에 그거 타요 버스. 그건 뭐야? 타요 버스인데 이게 막 버튼 조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튀어나와. 다음에 심을 가져와서 합시다.